안녕하세요. 미디어 데모스 류필입니다. 행동하는 의사의 임닥터입니다. 행동하는 의사회와 미디어 데모스가 함께하는 보건의료 뉴스 토파보기 시간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8월에 나온 뉴스 네.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19 관련 뉴스입니다. 네, 이것도 저희가 선정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기사가 지금 또 쏟아지고 네, 있죠. 맞습니다. 오늘도. 네. 그러면 저희가 고른 기사 먼저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좀 길어요. 코로나19 환자 증가 심상치 않지만 점점점 정부가 마스크, 병가 등 의무화 않는 이유는 기사 내용을 조금만 살펴볼게요. 네. 뭐 일단 8월 2주차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올해 들어 가장 많았고 5주 전인 7월 1주차에 비해서 무려 14.9배, 15배나 된다. 그리고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로 치료제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실내 마스크 착용, 확진 시 병가 사용 모두 권고사항일 뿐이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도 유료로 진행해야 된다. 이런 뉴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거란 거는 뭐 저희들이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막상 또 이제 유행을 또 했죠. 네. 유행 주기가 대개는 지금 6 내지 7개월 사이로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름과 겨울 뭐 이런 식으로 좀 유행이 되고 있고 올해도 지금 그런 양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새로 유행을 하고 있는 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런 데서 많은 고민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그거와 관련된 현황과 그럼 우리가 대처할 때 알 수 있는 정보를 알려준 기사가 뭘까? 사실은 코로나 기사를 하나로 뽑기가 좀 어려웠는데 맞아요. 너무 많아서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요 기사를 그런 기사라 생각해서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네. 일단 궁금한 게 네. 그전에는 이제 코로나 검사도 이제 뭐 무료로도 해주고 막 이랬는데 네. 뭐 바뀐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염병 단계를 낮췄잖아요. 네. 낮추면서 이제는 이제 무료가 다 없어졌죠. 그래서 다 없어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달라진지 네. 사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어쨌든 현황을 최대한 오늘까지 현황을 저희가 정리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네.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네. 민감한 게 그전에는 네. 공짜였는데 네. 이제는 다 돈을 받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검사하죠. 네. 그래서 자가키트 검사도 돈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요양병원이 있다 보니까 외래 환자를 많이 안 봐요. 네. 그래서 예, 좀 애매한데 제가 어쨌든 오늘까지 최종적으로 질병관리청에 각종 자료를 찾아보고 또 의원을 개원한 이제 동료들에게 물어보면 원래 기준은 이게 약과 연결할 때 있는데요. 치료약이 65세 이상의 연령층과 고위험군에 제한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치료약과 관련된 사람이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한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돼요. 키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가키트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키트 검사. 그래서 라트라고 표현하는 그런 검사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 뭐 6 내지 8천 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좀 애매하죠. 그 기준이라는 게. 근데 만약 65세 미만에 네. 제가 지금 의심스러워서 만약 가서 검사한다. 그러면은 대개는 3만 원 내외의 검사를 이제 라트 검사로 이제 지불을 하더라고요. 그 라트라고 말씀하신 게 PCR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PCR은 검사는 최종 확진 검사죠. 네. 라트가 이제 코에 이렇게 넣어서 바로 현장에서 키트로. 현장에서 키트로 했던 예, 예. 거. 그렇죠. 그 예전에 그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뭐 5천 원에 팔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키트 값이고요. 네. 제가 말하는 라트 검사는 이제 의원에 가서 그 의사가 하는 검사를 얘기합니다. 아, 그걸 받아야 또 약을 처방을 받을 그렇죠. 수 있죠? 네, 예, 인정받고 처방을 받을 수 있죠. 진단은. 예. 그리고 이제 PCR 검사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제가 있는 병원에서도 검사가 나가는데 대략 한 7만 원 자기 부담금. 예. 그전에는 PCR도 무료로 해줬던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무료로 해줬죠. 선별진료소에서. 그게 대략 네. 5월 1일자 아마 맞을 겁니다. 그 이래서 이제 등급이 낮아지면서 이제 다 유료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저도 주변에서 코로나 의심 네. 질환을 겪은 분이 계시는데 네. 오히려 그런 검사 받기도 힘들더라. 병원에서도 별로 권하지 않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코로나를 확진했던 게 그에 따라서 이제 방역 조치들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코로나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또 확진자가 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직장에 나가시는 분도 자가 격리를 해야 됐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휴가를 쓰지 않고 쉴 수 있었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직장에서 코로나 확진된다고 해서도 쉴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정부의 지침도 공고해요, 직장에서. 아, 쉴 수 있게. 보장을 안 해주는 거죠. 그렇죠. 거군요. 그리고 쉰다 하더라도 자신의 연차를 써야 되는 경우들이 네. 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확진 검사를 받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되긴 했죠. 다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그 관련된 조치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로서 네. 검사를 받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치료와 관련돼서 검사를 받는 거죠. 처방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코로나 약은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고위험군, 65세 이상의 고령층과 그 다음에 기저질환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처방이 되거든요. 아, 예를 들면 뭐 팍스로비드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걸렸다. 저는 아직 65세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면 저도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제가 그걸 확진 검사를 받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하나도 없네요. 저한테는 없는 거예요. 네. 유일하게 있다면 스스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아 내가 코로나니 내가 연차를 써서 내가 좀 쉬어야겠다. 네. 나도 쉬면서 다른 사람한테 안 퍼트려야겠다. 안 퍼트려야겠다. 이런 게 아니면은 사실 검사에 그런 확진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인터뷰 같은 데서 우리 그 감염내과 선생님들이 하시는 얘기들을 네. 보시면 이게 이제 본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일이 그 사실 그 PCR 검사도 비용이거든요. 네. 그거를 나라에서 보장해서 그거를 격리하는 게 아니라면 최소한 이런 감기 증상이 심하신 분의 경우에는 쉴 수 있도록 해줘야죠. 적어도 그런 조치, 사회적 조치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코로나 환자들도 그 옮기는 것을 최소한 막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열이 떨어질 때까지 쉬게 한다던가 네.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런 조치는 내지 않고 네. 권고만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권고만 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책임을 민간에게 넘기는 거죠. 회피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강하게 이제 하자고를 못하고 네. 그렇다고 아무것도 말 안 하면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니까 참 애매한 공고를 내리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경기도 안 좋아서 일반 사업장이나 회사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직원들을 쉬게 해주고 또 이러기는 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죠. 쉽지는 않죠. 근데 적어도 이제 코로나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다양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근데 분명히 심한 분이 있거든요. 저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심해서. 안 쉴래 안 쉴 수 없는 이런 분들도 꽤 계세요. 근데 적어도 이제 쉬려고 할 때 이제 직장에서 아 그럼 쉬어라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부가 먼저 나서서 좀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모습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코비드 상황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몇 년간 이제 그 어쨌든 우리가 예방 접종도 하고 네. 우리가 유행 몇 번 겪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코비드 자체 이제 그 위험률이 좀 낮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좀 여러 좀 위험 요인도 갖고 있죠. 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좀 안타깝지만 현재 이제 그 의대 중원 사태로 인한 지금 종합병원의 상황이 네, 여의치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응급실 중에서도 뭐 줄이거나 폐쇄하는 얘기들이 이제 곳곳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실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감염병의 환자 수가 늘었고 할 때 대응이 어떻게 될지 입원 환자도 이런 게 좀 염려가 되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어쨌든 이제 치료약이 부족하다는 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정부는 어쨌든 8월 말에 유행의 절정을 거치면서 줄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의 발표는. 그런데 사실은 근거는 별로 그렇진 않아요. 그냥 희망상 아닌가요? 뭐 나름의 근거는 있겠죠. 근데 또 어쨌든 이게 사회적으로 퍼지는 어떤 계기들이 있는데 이제 감염과 선생님 중에서는 일단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번 주 다음 주 개학을 이제 그렇죠. 시작했죠. 그 다음에 9월 중순 전후로 해서 추석 연휴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염려도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역학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네. 그 개학이 되고 뭐 추석 그러면 뭐 교류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또 더 늘어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정부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다행인 것은 뭐냐면 코비드가 50세 미만에서는 치명률이 그렇게 지금 높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많이 겪었잖아요. 유행을 겪으면서 결국은 고령층의
환자 감염률을 어느 만큼 줄이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하루에 몇만 명이 생겼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연령층이 생겼느냐에 따라서 그 의료기관의 부담과 그 이제 치명률이 달라질 텐데 어쨌든 그 종합병원 쪽에서 지금 관련된 입원 환자 수가 늘고 있단 말이죠. 네, 결국은 고령층의 이 확산이 어느 만큼 될 거냐 이게 앞으로의 좀 관건이고 네. 그다음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과연 지금 굉장히 그 대학병원 사정이 좀 안 좋은데 이거를 잘 이렇게 뭐라고 할까 관리할 수 있느냐 네, 여기에 따라서 이 사실 치명률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뭐 사실 권고 말고는 특별히 하는 게 없으니까 네. 정말 이제는 개인이 조심해야겠다. 네, 네. 고위험군이신 분들 특히 네, 네, 네. 고위험군이신 분들이 지켜야 될 사항. 지금은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죠. 손 씻기하고 마스크밖에 없죠. 할 수 있는 사항이. 그러니까 외출하고 들어오면 손 씻기를 잘하시고 그 다음에 밀폐된 공간 있을 때는 마스크를 좀 사용하시는 네.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방 접종의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난감한 게 있죠. 제일 크게 난감한 거는 그러면 우리가 유행이 크게 두 번이라고 하면 1년에 두 번 예방접종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좀 난감한데 현실적으로 지금 국내에는 예방접종 계획이 끝났어요. 또 뉴스 보니까 네. 백신을 많이 폐기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 계획에서 이제 참여율이 적으니까 그랬던 거고요. 이제 하반기 이제 예방접종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게 한 10월이에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유행에는 대비할 수 있는 예방접종 적절한 건 없다 이런 네. 거고 세 번째 문제는 늘 생기는 문제지만 유행하는 주와 예방접종하는 주가 꼭 일치하지 않잖아요. 일치하지 않죠. 네. 한 박자 늦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공포를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유행을 몇 번씩은 다 잘 겪어왔죠. 네. 이겨내왔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 또 걸리셔서. 네네. 네. 그래서 이겨내오셨기 때문에 뭐 이번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면역이 있는 상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좀 더 조심을 하셔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임닥터 얘기 듣고 나니까 고위험군이 특히 조심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네. 분들은 이제 코로나 걸리면 네. 뭐 팍스로비드나 이런 약을 또 처방받고 싶어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약도 부족하고 또 이전보다도 뭐 비용이나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금은 좀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 5일분 약 처방했을 때 제가 5만 원 정도의 자기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네. 지금은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5만 원인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어떤 의약품이 있으면 건강보험에 급여 등록을 하면 네. 거기에 본인 부담금이 책정이 돼서 그렇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유행에 대비해서 나라에서 그냥 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약품 등재한다는 것은 제약회사가 등재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공단에 건강보험공단에 그러면 거기에서 급여 인정을 해주면 약국에는 제약회사가 공급을 해요. 네. 그래서 처방전 네. 가지고 약국 그렇죠, 그렇죠. 약을 내주는 거죠. 예, 예. 근데 형식은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내주지만 지금 약국에 그 코비드 치료제를 공급하는 주체는 제약회사가 아니에요. 나라예요, 나라. 아, 국가에서? 예. 네. 예전에 무료로 줬던 약이 지금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요 약을 현재 일정 금액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대략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본인 부담금 책정할 때 그 암 환자의 경우에 이게 중증 환자의 경우에 5%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 그런 비슷하게 적용돼서 현재 5만 원으로 지금 내외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역으로 말하면 이제 그 당시에 100만 원으로 사왔다는 거죠. 그 약을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네. 네 그렇게 사온 약이 이제 재고가 다 떨어져 가고 있다 이 얘기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래서 원래는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하고 저기 하는 과정에서 이게 완료가 안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유행이 생긴 거고 그러니까 이 절차를 그러니까 제약회사를 통해서 제약회사가 국내 그 의약품 시장에 이제 코비드 치료제를 공급하는 과정을 기다릴 수가 없게 되니 새로이 또 약을
한 20만 명분을 나라들에서 사겠다. 아, 이번에 예, 이거를 발표했다는 거죠. 그럼 같은 조건으로 이제 그 새로 그래서 지금 풀리는 건가요? 그 조건은 사실 말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 정부의 발표를 보면은 예비비가 한 3,268억이라고 발표를 해요. 정부 자료에. 그 다음에 26만 2천 명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래서 금액을 사람 수로 나눠봤더니 네. 한 명당 약 한 125만 원쯤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한 명의 치료비 약을 125만 원 정도 책정해서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그 제약회사는 그렇게 확정적으로 결정 계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건 계약을 해봐야 알겠죠. 해봐야 하는 거죠. 네. 어쨌든 이번에는 그렇게 들어올 텐데 그럼 이제 앞으로잖아요. 그럼 이게 다른 약과 마찬가지로 제약회사를 통해서 유통이 되려면 건강보험 등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본인 부담금은 보통 20% 정도 책정이 되거든요, 약가에. 네. 그럼 지금 우리가 이런 걸로 추정해 보게 되면 4배 정도 더 들게 되겠네요. 100만 원으로 책정되면 20만 원?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 의사 입장에서 그러면 코비드 치료제를 20만 원입니다. 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과연 처방을 해야 되는 건가? 저도 좀 고민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앞으로는 또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또 어떤 상황이 될지는 우리가 그 전까지 이제 정부의 정책 변화나 추이를 봐야 될 텐데요. 뭐 섣부른 얘기지만 정부가 5월 달에 어쨌든 그 전염병 단계를 낮추고 나서 그럼 뭔가 쭉쭉쭉 일을 진행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유행이란 거는 이제 6개월 간격으로 그러면 예측 가능할 거 여름에. 근데 적어도 보면은 이번 여름 유행과 관련해서 정부가 미리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느낌은 많이 못 받잖아요. 겨울 같은 경우에도 과연 이런 그럼 치료제나 이런 부분에서 과연 건강보험 등재를 통한 방식을 다 완료를 할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또 나라에서 사서 이렇게 공급하는 방식을 할 건지 네. 이것도 좀 어쨌든 미리 준비를 하면서 어쨌든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섣부른 얘기입니다만 네. 앞으로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행동하는 의사회와 미디어 데모스가 함께하는 보건의료 뉴스 토파보기.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된 기사를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